연습을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가 날라온 거죠. 파이란이라고. 용식 역할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너무 큰 역할인 거야. 이게 진짜 나한테 온 거야? 오디션을 보란 말이야? 누가 한대? 내가 전 최민식 배우가? 우와! 그래서 한번 보러 갔죠. 최민식 씨도 내공을 익히 들으셨겠죠, 뭐. 뭐 서로 뭐 알고 있는데, 이제 민식 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갑자기 갑장인데, 뭐 우리 친구 하시죠?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또 내가 그 좋아하는 배우에 버금가려면, 같이 한번 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한번 친구 한번 하자. 그래서 왜 저도 긴장하고 싶었거든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저도 버틴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왔던 거 같고. 팽팽한, 네. 그 진짜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강재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정말 살아. 좋은 작품이었죠? 이제 쫑파티 날. 네. 야, 최민식, 민식아, 병화야.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이제 그 파이란, 뭐 목포는 항구다. 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네. 근데 한편으로 이제 두려운 게 너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좀 부담감이 있었죠. 그러다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니다. 연기란 건 똑같은 악역이지만 다 틀리다. 12kg을 감량하신 적이. 그 악역에 이렇게 시대상 나옵니다. 네. 이제 용식 역할을 둔다면 여기는 아주 어느 인천의 작은 지역의 악당이었어요. 지역의 악당. 네. 또 다른 악역을 맡으면서 목포란 큰 도시에 부두목까지 된 거죠. 부두목. 그 다음에 야수에서 전직 국회의원까지 되냅니다. 그러니까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전국구. 전국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건 살을 빼야 된다. 진짜 M자 가발 쓰고 강렬하게 보이고 싶어요. 아, 이게 외국 영화에 그런 분들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3kg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싹 빠진 느낌의 올백의 그 머리. 그냥 가만히 있어서 웃어도 그냥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마 그 야수. 그래서 야수가 저의 악역의 종결편이 아닌가. 그래서 죽죠. 죽는 방법은 새로운 거 해요. 새로운 변신 한번 시도해봐라. 이런 얘기 같고. 너무 연극적이세요. 거기서 죽으면 또 새로운 거. 새로운 캐릭터를. 그렇죠. 이제 긍정적이세요, 진짜.